자, 오늘 상승할 수 있을까 기대해볼 좋을 종목 PNH테크입니다. 지난 금요일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. 자,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도 PNH테크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두 분 모두 이 OLED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PNH테크가 OLED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.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PNH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, 자, 어떤 상승 요인이 있었고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 먼저 어떤 분이 김병수 PB님이 먼저 좀 해주실까요? 제가 이번에 잠실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아, 잠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때 연락 벚꽃 보러 한번 오시면 네. 감사할 것 같고. PNH테크 살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번 주 금요일에 아마 18%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OLED 시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간단히 말씀드리면 CES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LG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OLED 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수명 OLED의 최초 개발 업체라고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새 OLED 패널을 2분기부터 모든 TV에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네.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중수소라고 하죠. 조금 약간 무거운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서 밝기도 좀 증가시키게 되고 시간도 좀 길게 만드는 이런 OLED 소재를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와 함께 개발한 업체다. 세계 최초 개발 업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28년까지 듀폰과 함께 중수소 소재의 장기 독점 계약까지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삼성과 LG의 OLED 동맹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좀 되게 조금 구체화되고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 업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. 대표적인 수혜 업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고 그렇죠. 최대 실적이 50% 이상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심만 보일 뿐 아니라 앞으로 실적도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PNH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수명 OLED의 거의 최초 개발 업체,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. 여기에 삼성, LG가 협력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PNH테크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18%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, 추세로는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.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, 대표님? 네, 이런 분위기면 더 추가로 쭉쭉 갈 수 있을 분위기 같고요. 네. 장수명이 사람 이름이 아니죠. 네. 네. 네, 성이 장 씨가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네. 높은 수명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쪽으로 봐야 예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OLED 관련된 쪽은 올해 잘 보셔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이 협업을 말은 협업이지만 삼성이 투자가 늦다 보니까 LG 쪽에 도움의 손길을 취하다 보니까 그만큼 늦은 삼성이 뭔가 또 전략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가겠죠. 그렇게 되면 OLED 쪽의 시장은 올해 또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중에 PNH테크도 비슷한 이제 관점 쪽에서 좀 특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네. 이를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특히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새로운 OLED 패널 기술, 그러니까 즉 OLED EX라고 하는데 뭐 진화됐다라는 의미인가요? 네, 네 그런 쪽에서 2분기부터 EX. 예 TV 화면도 물론 화질도 개선시키지만은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 특성에 맞게 OLED가 작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왠지 좋아 보이네요. 그러게요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?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. 이제 직접 가서 시연해보고 네. 예, 제 알고리즘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같이 가보시죠. 네, 일단 손잡고요. 네. 게다가 또 베젤도 더 얇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적용되면서 OLED의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올해도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요. 네. 그런 쪽에서 PNH테크는 작년에 한번 무상증자를 했죠. 네. 게다가 또 하반기에 한 85억 정도 신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어떤 금액이 크다 적다보다는 그만큼 자본금 대비해서 나오는 어떤 투자 여력들이 좀 더 눈에 띄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그래도
어떤 추가적인 수주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PB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매출액 50%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. 그럴 것에 대한 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PNH테크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OLED 시장 자체가 올해 굉장히 핫할 것이다. 관련된 종목들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상승항 출발하기 시작한 PNH테크, 삼성과 LG의 협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